계속되는 폭염에 아주 지치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불쾌지수와 그리고 과일의 당도만 오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부부싸움의 비율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미화 씨는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예리한 질문을 저한테 드렸습니다. 네. 그 옛말에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여름엔 남편도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예, 무섭죠. 미혼이 금잔디 씨는 어떠세요, 여름에?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타깝게 애인이 없어서 싸울 일도 없답니다. 아우! 이렇게 갈게요. 애인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요. 야, 네. 저 한마디 더 붙여주고 싶네요. 왜요? 왜요? 그럴 때가 좋을 때예요. 있어봐도 별거 없어요. 네. 부부싸움 하십니까? 그 뭐 아니 부부싸움도 네. 하지만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질척질척할 때 네. 습도 높을 때는 일단 안 봐야 돼요. 어머. 아. 그게 일단은 뭐 서로 예민하니까. 네. 특히 주부들은요 여름에 네. 부엌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끓고 맞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껏 상을 차려놨어. 네.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유 더우니까 밥맛도 없고 깨작깨작하면 진짜 보기 싫죠. 그렇죠. 짜증나죠. 네네. 한원장님 어떠세요? 좀 미리 좀 차갑게 에어컨을 미리 틀어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미리 방 온도를 낮춰놔야지. 네, 미리 낮춰놓고 준비를 해야 자는데 우리 와이프는 손발이 많이 차요. 그러니까 절대 싫어하죠. 이제 보게 될 부부도 이유 모를, 원인 모를 어떤 질환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건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왕카 칠씨. 사람이었으면 좀 쳐다보기나 해라. 무더운 여름 지친 남편을 반겨주는 건 시원한 에어컨뿐이다. 뭐야? 오늘은 거실에서 내가 자야지. 아, 내가 먼저 여기 자지 맡았잖아. 방에 들어 자, 자. 방은 에어컨 없어서 덥단 말이야. 몰라 몰라 그럼 같이 자든가. 아유 내가 당신이라고 애가 치자. 아 빨리 방에 들어 자, 자. 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시원한 거실을 독차지하고도 몸을 뒤척이는 왕가 칠씨.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데. 매일 밤 화장실 쟁탈전을 벌이는 게 일상이 돼버린 부부. 아 이것도 두 분이 부부는 부부네 리듬이 똑같네. 과자 잘못 드셨나? 아 진짜 그런가? 네, 두 분이서 같이 뭐 식중독 비슷하게? 네.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숙면은 요원해 보이는데 다음날 아침 휑해 보이는 남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다크서클이 가슴까지 내려오잖아요 저런데. 아이고 머리도 빠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고열량 식단을 준비하는 나예민 씨. 올라오지. 이 유머를 홍조에도 열심히 상을 차렸는데 밥 먹고 가요. 아휴 아침부터 이 뻑뻑한 게 들어가냐? 당신 배 좀 봐라 배. 안 먹어. 아니 기껏 차렸는데 그래도 좀 먹고 가요. 안 먹어. 당신아 말 먹어. 먹지 마라 먹지 마. 기껏 차려줬더니만. 아 짜증나. 여자들은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이러면서 저런 살쪄 또. 남편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평소보다 많은 밥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아내. 내 배가 뭐 어쩌다고? 어제 못 잔 밤잠 때문에 식곤증이 몰려오는지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바로 그때 뭐, 다리 뭐가 있어요? 어쩐지 심상찮은 아내의 상태. 남편도 몸에 이상이 있긴 마찬가지인데
요즘 눈부심과 잦은 눈물로 괴로운 왕까칠 씨. 심지어 극심한 두통까지 호소하는데 언제부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부부. 과연 그들이 겪는 질병은 무엇일까? 이 뭔가 이 배뇨기 쪽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아, 아까 막 자주 화장실.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주로 또 방광염 많이 오고, 네네. 또 남자들은 또 전립선염이 많이 오잖아요. 아~ 혹시 두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예.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아, 본인 얘기인가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왜요? 남편분의 증상이 예. 저랑 너무 흡사해요. 아, 그래요? 배뇨장애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잠을 자고 나면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그 다음날 뭘 해도 무기력한 거예요. 저분들의 증상만 봤을 때는 저거는 좀 갱년기다. 100% 갱년기다. 아, 네. 화가 열이 났다가 네. 맞아. 아, 얼굴이 맞아. 네, 잠도 못 주무시고 근데 맞아. 저랑 너무 흡사한 걸 보니까 저는 아직 갱년기 될 나이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왜 치매도 조기 치매 갱년기가 조기 갱년기가 온 게 아니구나. 조기 갱년기.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남자분을 네. 좀 보면 네. 지금 그 장미아 씨 말씀처럼 전립선염보다는 네. 남자들 왜 전립선 비대라고 그래서 아. 나이가 들면 혈압처럼 자연스럽게 좀 문제가 생기는 예. 부분이 생기는데 특히 여름철 같이 잠 못 자는 시기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기도 해요. 단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탈모도 있고 뭐 속된 말로 다크서클도 생기셨잖아요. 네. 이거는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네. 저는 금잔디 씨가 예리하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갱년기? 왜냐하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맞아요. 네. 막 열 하잖아요, 그죠? 맞아. 그리고 또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뭐 팔다리 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막 폭식을 하셨어요, 그죠? 아.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거 좀 써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써주시죠. 그러면 칠판을 들어주시죠. 보겠습니다. 아, 일단 금잔디 씨는 만성 피로라고 적은데 아까 갱년기에서 만성 피로로 네. 바꾼 거는 아 바꿨어요? 갱년기라고 적기에는 굉장히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본인 때문에 지금 답을 바꾼 거예요. 아, 네. 스스로 때문에 만성 피로가 그게 아니라 그냥 만성 피로였으면 좋겠다라고 네. 바람을 적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장미화 씨는 전립선염, 네. 방광염 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그렇죠.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예. 생각을 하셨고 네. 주치 두 분은 불면증, 수면장애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를 하셨네. 원래 불면증, 수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은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네.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 자꾸 잔뇨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깨게 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도 증상만 봐서는 갱년기 증상이 있고 네. 이 갱년기 역시 불면증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렇게 불면증이 오면 이렇게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확 오르기도 하고 얼굴도 붉어지고 반대로 위로는 열이 오르는데 아래로는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수족냉증이 오고. 오늘 주제를 한번 짐작을 해봤는데 한 환자님께서 주제를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수면장애입니다. 아, 수면장애. 한 달 보름이라는 게 30분씩 잤어요. 말도 못하죠, 내가. 말도 못해요. 한 달 보름 그날은 쉽게 넘겼다가 죽음까지 이르는 수면장애.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잠의 비밀. 이상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냥 빵 내 돈을 가져가면은 내가 막 돈 내라 이 자식 돈 내라고 왜 남의 돈을 가져가냐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앉아서 이 쇼파 이런 데를 때리고 있다던가 손이 막 부었고. 단순 불면이 아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면장애. 뇌 건강 이상실험 수면 전쟁 당신의 잠은 안녕하십니까? 수면 장애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질병 아예 코드가 잡혀 있고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의학 질병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연한 질병이고요. 질병인 줄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 게 문제가 되겠죠. 네. 네. 전 인구의 지금 4분의 1. 네. 그러니까 많이 보면 25%. 아주 스트릭트하게 보면 한 10에서 20%는 네. 한 달 이상의 적절한 수면을 못하는 만성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60세 이상은 네. 30%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몇 시간을 자야 수면 장애가 아니다. 뭐 그런 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그렇죠. 7시간 반을 평균으로 보되 네 시간까지 자도 아무런 몸에 문제가 없으면 아, 그 사람은 워낙 잠이 적은 숏슬리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10시간까지도 정상으로 봅니다. 10시간. 또 잠이 많은 또 집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집안은 잠이 많아가지고. 많이 넣었나봐요. 롱슬리퍼라고 그래요. 롱슬리퍼.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요, 밤을 조금만 새잖아요. 너무 피곤한가요, 그 다음날. 저는 24시간도 잔 적 있습니다. 진짜. 피곤이 풀릴 때까지. 11시간 이상 자면 그거는 병으로 봅니다. 아니,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만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4시간에서 10시간까지는 보지만 아 선생님 저 11시간 자도 계속 잘 수 있고 피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어떤 병이 있으니까 양이 늘어나는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럼 아까 그 본 화면에서 나온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게 다 수면 장애로 보는 거예요? 또 여자분이 이제 누웠을 때 잠깐 자기가 벌레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러면서 다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 막상 자려고 누웠을 때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이상 느낌을 느끼는 게 하지부라는 증세거든요. 하지부라는. 예, 다리 쪽이 불안하다는 얘기. 다리 쪽이 불안한 건데 다리를 떨는 건가? 밤에만. 낮에는 괜찮은데 이상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뭐 숨을 할 수도 있고 절절히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너무 차고 너무 뜨겁고 그래서 약간 좀 표현하기 힘든 불편함.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고요. 저도 중년 여성한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잠을 못 자면 이상하게 밥을 많이 먹게 돼. 그 밥을 그분도 많이 드시죠. 네, 밥을 먹으면서 계산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몽롱하니까 네, 그게 딱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눈이 굉장히 침침하고 또 특히 저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화장이 아니 왜 웃어서 아니, 맞아. 지금 심각한 얘기라고 집안에 슬픈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잠을 못 주무시면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망가져요. 식욕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요. 아, 그래요? 또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고 나쁜 아이들도 늘어나는데 우리 눈도 하나의 장기거든요. 그렇죠. 가장 예민한. 네. 그러니까 이 가장 예민한 장기들이 먼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들이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서 눈물도 많아지고 침침해지고 뻑뻑해지기도 하고 계속 안 좋은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야 돼, 자야 돼. 그러네. 자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도 못 자요. 저희 남편은 코를 많이 골아요. 네. 코를 많이 고는데 그냥 쭉 골면 좋겠는데 그럼 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가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잖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네, 그러면 그게 제가 너무 불안한 거야. 자다가 이게 계속 몇 번 되니까 저러다 가지 싶은 거야. 진짜로. 수면 무호흡증을 알아볼 수 있는 수면다원 검사. 검사 장비가 갖춰진 시설에서 잠을 자며 수면 상태를 점검한다. 역이성 카메라를 부착해 놓고 뇌파를 포함해서 붙여 놓고 이제 수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수면 검사하면서 자는 모습이에요. 왠지 잠을 많이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며 내원한 한 남자. 똑바로 누우면 숨쉬기가 어려워 몸을 자주 뒤척인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모르지만 저렇게 많이 뒤척이거든요. 자기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럼 저희가 다 뒤척이는 거 다 세고 카운트를 합니다. 우렁찬 코골이가 계속되던 그때 아, 숨 안 쉬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저렇게 하다가 숨 안 쉬어서 진짜 갈 수도 있나요? 갈 수도 있죠.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1년 반 정도 수면 무호흡증 환자 190명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목둘레랑 관련이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둘레를 재보시면 그 사람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목둘레를 제가 한번 재볼게요. 근데 이거 저기 잴 때 목젖 어떻게 어디 부위를 어디를 재야 돼요? 목젖 바로 아래. 목젖 바로 아래. 아, 목젖까지 재면 두꺼워지잖아. 네. 그렇죠. 15.5가 넘어가요. 아니 목젖 아래로 그래요. 거의 16 가까이 가요. 15.5에서 16 사이. 네. 이 원장은 13인치. 13인치. 아, 저는 13인치. 13.
13.5. 남자 기준으로 15인치 이상이면 50%가 무호흡증이고요. 아, 벌써 그다음에 16인치 이상이면 80%. 아. 있어요. 여자는 1인치씩 빼면 돼요. 아. 14, 15. 14, 15. 예. 김록희 선생님하고 네. 이성미 원장님이 조금 가능성이 높죠. 와이셔츠 살 때만 목둘레를 이렇게 사이즈만 재는 줄 알았더니 목둘레하고 그 수면 무호흡증하고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목이 두껍다는 거는 네. 예, 기도의 조직이 비대하다는 거고 아, 또 기도. 목이 두꺼우신 분이 혀도 무겁고 커요. 아, 그래요? 아. 혀도 같이 비대합니다. 근데 누우면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가 좁아지거든요. 아.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고 기도라는 거는 코, 입으로 쉬는 중간에 교차로예요. 거기는 한 번에 막히면 바로 무호흡이 오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다행히 수면 무호흡증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잠을 원체 못 자요. 오늘도 지방 공연을 마치고 한밤의 기간 금잔디. 이제 새벽 1시 넘었네요. 예,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서 잠 쉬면 돼요. 수면 장애를 찍는 줄 꿈에도 모르는 금잔디. 피부 비결을 소개하는 촬영인 줄 아는데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집을 살피는 제작진. 생기발랄했던 그녀가 웃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파김치가 돼 축 처진 금잔디. 집에선 편한 게 최고. 근데 닥터 지바고에서 너무 많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안 되는데 빨리 금잔디가 아닌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안에 나선 그녀. 무려 30분 이상 5가지가 넘는 세안제로 화장을 닦고 또 닦는데 자, 공개합니다. 금잔디의 꿀 피부 비결. 저의 피부 비결 비법은 바로 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오랫동안 지워내는 클렌징이었습니다. 피부 미인은 장꾸러기라더니 꼭 그렇진 않나 봐요. 이제는 자려나 했더니 토마토와 오이를 꺼내는 그녀. 배는 고프고 항상 자기 전에 항상 먹어요. 나는 수분을 공급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과일을 원래 안 좋아하고 근데 오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생오이를. 배고프면 잠이 안 올까 봐 간단하게 먹어두는 금잔디. 결국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침실로 들어가는데 저 애벌레 같은 베개 용도가 뭔가요? 아,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30분을 잠깐 자더라도 꿈을 꾸다가 떨어져갖고 굉장히 다친 적이 많아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을 쉽게 못 드는 금잔디. 불을 끄고 나서도 한참을 뒤척이는데 결국 누운 지 2시간째인 새벽 5시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4시간 자고 또 강행군을 준비하는 그녀. 잠이 부족해 꽃단장을 하는 동안 연신 하품이 쏟아진다. 맨날 피곤해요. 이제 이게 시간이 한 5시 정도 지나가야 근데 무대 올라갈 때쯤 되면은 그 피곤이 조금 풀리고 그러니까 몸이 만성 피로예요, 이거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녀. 나 저거 좀 봐, 면봉. 또 나온다. 잘 쉬지 못해서인지 눈까지 말썽이다. 조금만 피곤하거나 이러면 결막염 증세가 자꾸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가 말해. 잠깐의 쉴 틈조차 없는 빡빡한 일정.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차는 집이나 마찬가지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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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 한 해 이동 거리가 17만 킬로미터인 금잔디는 1년에 지구 4바퀴를 넘게 도는 길이의 여자다. 그럼 24시간 중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한 4, 5시간? 차에 지금 빼고는? 빼고는 거의 차에서 있죠. 아, 차에서는 잠을 잘 못 자네. 나는 이동할 때 무조건 자는데. 너무 예민해요. 이게 막 조금만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비상등을 킨다거나 그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 비상등을 키는 소리가 난다거나 옆에서 앰뷸런스가 뭐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간다거나 이러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서 깨니까.
잠 못 자는 여자 금잔디. 주변 사람도 괴롭다. 잠 좀 잤어? 못 잤지. 아니 잠 자라고 내가 샵도 혼자 갔다 왔고 막 무슨. 아 네가 새벽에 그거 집에 들어가고 이거 막 스케줄 물어보고 자 문자 카톡 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잘 수 있겠냐? 어차피 일 끝나고 들어가서 뭐 얼마 안 있다. 괜히 퉁명스레 말해도 그녀의 건강이 걱정인 매니저. 그 마음을 알기에 잠을 자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 언제부턴가 잠을 못 자도 멍할 뿐 졸리질 않는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보령. 장리잔디 금잔디 우유빛깔 끌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금잔디를 열렬히 응원하는 팬들. 덕분에 피곤해도 공연을 잘 마쳤는데? 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도 식지 않는 열기? 이 맛에 먼 거리도 맞닿는 거겠죠? 힘차게 응원해 주셔서 오늘 무대도 만족? 이래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 봐. 그것도 잠시 지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만성 피로, 그럼에도 잠을 못 자는 그냥 해결책은 없을까? 이제와 얘기지만 약도 먹어봤고요. 수면제 같은 거? 네. 근데도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금방 깨요. 제가 이러다 우울증도 한 8개월을 알았었는데요. 그때는 잠을 1시간도 못 잤어요. 못 자죠. 네. 잠은 아침에 일어나고 15시간 뒤에 또 자요. 그 8시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시면 그 다음날 15시간 되니까 밤 11시나 12시에 졸려오실 텐데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어떤 날은 뭐 11시에 일어나시면 뇌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 어항이 뇌라고 보시고 요 노란 품성이 뇌세포예요. 그 다음에 요건 뇌세포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 요 가루를 넣을게요. 요게 피로 물질이에요. 아 피로 지금 물질. 파란색이? 네. 그래서 낮 동안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하면 이게 피로 물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뇌 속에? 뇌 속에. 네. 이게 피로가 계속 쌓였으니까 뇌세포가 이제 손상이 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게 쌓여 있으면 이게 치매의 주 원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이게 청소가 안 돼요. 꽉 이제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풍선을 한번 잘라 볼게요. 지금 바람을 빼는 거죠? 네. 네. 옆에 것도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아,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네. 밑으로 툭 떨어졌네요? 떨어지죠. 이 잠을 자면 뇌세포가 자니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이 조직이 넓어지면서 이게 청소하듯이 하수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로 물질이 쭉 배출되니까 잠을 잘 자고 난 날은 어때요? 피로가. 개운하죠. 개운하고 이 모든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게 되면 이 파란색이 계속 이제 뇌를 망가뜨리고 우리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쌓이는 거예요. 이 금잔디씨 이렇게 죽여놓고 처방전 안 내려주시면 어떡해요. 빨리 처방전 내려주세요. 야간에 활동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버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면 그만큼 잠은 줄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에 대한 욕심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잠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면 오히려 잠자는 멜라토닌 분비가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몇 시에 자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 리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또 요소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자는 것보다 실제로 자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떠신 분은 3시간 잔다는데 저희가 수면 다운 검사 뇌파를 해보면 5시간 이상 주무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착각 현상인데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면 실제로 잔 거와 뇌파상 자는 거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단 활동하시면 수면 리듬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방에서 이렇게 지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잠 안 오시면 발바닥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위 있죠? 한중간에. 거기가 용천이라는 혈자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사람 인자처럼 거기 쏙 들어간대. 거기를 세게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음식을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음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견과류. 견과류.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이 견과류에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좀 이완시켜줄 수 있는 미네랄이 하나 들어있고요. 트립토판이라고 역시 이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네. 몸을 좀 진정시켜주고 세로토닌 만들어지는 거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조금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좀 챙겨 드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경기도 양평군. 주변에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일에 집중해 있는 한 남자. 혹시 잠 잘 주무신다는 안종현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잠자는 시간을 10배 늘린 남자 안종현 씨. 서울에서 살다 이곳 양평으로 이사와 전원 생활의 즐거움에 심취해 있다는 그. 본인의 땀과 노력으로 농작물을 길러내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는 중이란다. 오늘 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 모양인데. 아버님 누구세요? 잠으로 괴로워할 때 잠자게 해준 일심공신이 우리 딸이에요. 아프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가 잠 때문에 괴로워했다? 1년 전 끔찍했던 기억을 조심스레 꺼내는 딸. 아빠 말씀으로는 사람을 죽일 것 같다 그러시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싶다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뭔 일 나나 싶었어요 정말. 근데 그조차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완전 저희는 큰 충격이었죠. 온순했던 아빠가 괴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달 보름이라는 게 30분씩 잤어요. 와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말도 못하죠 내가. 말도 못해요. 한 달 보름 그날은 말도 못했어요. 매일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고통 속에 혼자서 끙끙 앓아야 했던 그. 한 달 보름 동안 그의 수면 시간은 단 30분.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급기야. 자기도 모르게 저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밖을 나가셔서 어느 날은 넘어지셨는지 그것도 기억을 못하시는데 길 가는 아주머니가 아저씨 여기서 피가 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집에 와서 엄마가 봤는데 피가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신경안정제를 먹어봐도 점점 더 심해질 뿐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수면장애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일단은 그 목디스크 수술하고 그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목디스크 수술하면서 뭔가 하나 그 저기를 하나 건드려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죠. 대체 잠을 못 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목디스크가 있거나 허리디스크가 있으면 일단은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산소가 떨어진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야 되겠죠. 그리고 심장하고 뇌가 산소가 떨어지니까 다치게 되니까 얘가 잠자리 리듬을 끊어버려요. 최악의 상태가 돼서 리듬이 깨지면 이제 그 불면증 형상이 더 악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장애 원인을 받아들이고 숙면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남자. 비 온 뒤 땅이 굳듯 모든 삶을 포기했던 부부는 일상을 되찾고 더 단단해졌다. 일하고 또 잠도 자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주 기뻐요. 그래가지고 새로 태어난 기분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 시간을 10배나 늘릴 수 있었을까? 그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건 조경. 발에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잠이 잘 오게 도와준다. 두 번째는 침실 개선. 빛과 소음을 차단해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침실에 시계를 없애는 것도 그만의 방법이라는데. 방에 시계도 없죠. 시간을 알게 되면 몇 시에 잔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시간 개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잘 자는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보기로 했다. 밤 12시 드디어 침대에 눕는 남자. 그런데 바로 잠들지 못하고 몸을 좌우로 뒤척이기 시작하는데 잘 자고 있는 건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몸의 뒤척임이 잦아들었다. 오전 5시 관찰 카메라 종료. 총
5시간의 잠을 잔 남자. 일반적인 기준에선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멜라토닌이라는 식은 그냥 그 시간에 자면 아주 충분해요. 그냥 푹 자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 잤거든 전혀. 옆으로 이쪽으로 잤다 저쪽으로 잤다 할 때는 그게 편한 자세예요. 잠자는 게 그렇게 자도 일어나도 엄청 편안하게 하고 푹 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쬐기 위해 늘 산책을 한다는 것. 이것도 숙면을 위한 비법이란다. 그 사이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게 낙이라는데. 이때 음식에 꼭 넣는 게 있다는 그녀. 저 통 안에 든 정체는 무엇일까? 브라질 너트는요, 반찬 만들 때 반찬에 넣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칼슘, 철분, 오메가3,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귀한 열매 브라질 너트. 특히 몸을 진정시켜주는 트립토판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셀레늄이 많아 피로 회복과 수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다양한 식재료와도 궁합이 잘 맞아 부부의 밥상에 꼭 오른다는 브라질 너트. 숙면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다. 드디어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밥상 완성. 원래 견과류를 자주 먹었지만 특히 브라질 너트를 알게 된 후 맛과 효능에 푹 빠졌다는데. 호두도 먹고 아몬드도 먹고 했지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브라질 너트를 먹으니까는 나한테 아주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의 숙면을 위해 늘 신경 쓰는 아내. 식사 후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이번엔 또 뭘 만드는 걸까? 브라질 너트 물하고 갈아가지고 여기다 한 잔씩 차같이 마시려고. 후식이에요, 후식? 네, 후식이에요. 맛이 고소하면서도 담백해 갈아먹기에도 부담 없는 브라질 너트. 숙면을 위해 식습관까지 바꾼 부부. 요즘은 웃음이 끊일 날이 없다는데. 30분밖에 못 자고 1시간밖에 못 자고 그때보다는 지금 너무 행복하죠. 예, 그보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1시간만 더 잤으면 이런 아쉬움. 힘들었던 지난 세월은 잊고 앞으로 꽃길만 걷길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견과류 그러면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브라질 너트라고 하는 견과류를 먹었단 말이에요. 네.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잠을 못 이뤄서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의 공격을 조금 막아주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양쪽에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얼마만큼 먹을까요? 네. 맞아요. 주의사항은 없나요? 맞아요. 네. 그 사실은 대다수의 견과류들이 셀레늄이 조금씩은 들어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안 드셔도 되고 살찌지 않을 만큼 드시면 되는데 이 브라질 너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셀레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권장하는 건 보통 2알, 3알 정도 드시는 것이 딱 좋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개, 3개 정도를 꾸준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셀레늄의 보고 브라질 너트를 저희가 와우. 직접 스튜디오에 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 너트예요. 아 그렇군요. 예. 처음 보시죠? 네, 저 처음 봐요. 야 일단 금잔디부터 살립시다. 자 일단 오. 먹어요. 응, 응. 네. 먹고 야 나도 하나 먹고. 아. 네. 또 이제 아침에 네. 금잔디 씨 요거 한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에 먹는 거예요? 아니 저녁에 아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아니 잠 오는데 아, 아침부터 재우려고. 아니 왜냐면 행사 갈 때 차 좀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게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금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브라질 너트를 갈아서. 아, 그러면은 요거 진짜 자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세 가지 성분 다 잠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아~ 네, 우유도 그렇고 바나나도 트립토판 많은 성분만 모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밤에 먹는 게 좀 훨씬 더 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야채 채소 드시지 말고 네. 고소해 브라질 너트가 들어있으니까 바나나 되게 맛있네요. 좋은데요?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닥터집하고 주치의들의 처방전대로 실천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10인의 체험단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신명나는 소리를 따라간 경기도 의정부시. 흥겨운 장단만큼이나 활기차 보이는 중장년대. 제작진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 깊은 잠 못 자는 거.
깊은 잠을 못 주고 두 시간에 한 번씩 깨우고 그래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깨우고 잠 들면 잘 자는데 맞아, 잠드는 잠 들기까지가 잠이 한 시간, 두 시간 걸려. 잠이 빨리 안 드는데 자야 되겠다는 이 강박증이 생겨서 소리 지르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고 막 속이 터진다고. 네, 진짜 원인을 알면은 얼른 치료를 하겠죠.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정확한 수면 상태를 알아볼 검사 진행. 수면 상태와 수면 방해 요인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 합계가 10점이 넘으면 치료를 요하는 상태다. 체험단 모두 1차 검사 실시. 체험단의 1차 검사 결과 전원 10점이 넘는 심각한 상태에 해당하는데 꿀잠을 위한 처방전. 첫 번째 처방은 수면일지 작성. 수면의 양과 생활습관을 점검해 수면 리듬을 찾는다. 두 번째 처방은 셀레늄이 많은 브라질 나트 먹기. 하루 세 알이면 숙면의 항산화까지 일석이조다. 세 번째 처방은 잠자기 전 조경.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그만이다. 추가로 피로회복에 탁월한 지압식.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수시로 눌러준다. 체험 3일차. 1차 검사에서 23점으로 수면의 질이 가장 나빴던 이성숙 체험자를 찾아가 봤는데 8시부터 나오고 좀 재료가 많이 부족할 때는 7시에 나와요. 그래서 퇴근 11시죠. 가게 귀신이에요 저는. 하루 16시간 일하는 체험자. 몸이 성할 리 없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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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났는데도 지금은 아예 불면증이 와가지고 못 자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염증이 엄청 심해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아예 굳어버렸더라고요. 또 이제 여기 하지정맥이 이렇게 심해, 제가. 여기가. 통증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이루는 그녀. 무지무지 아파 이게. 이 통증이. 말로 표현을 못해. 애 낳을 때보다 더 많이 아파. 그렇게 심해요. 심각한 통증에 만성 불면까지 겹쳐 이중고. 과연 이 상태로 체험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데. 뭐 드신 거예요? 아, 저거 너트. 어머나 깜짝이야. 아니 도대체 저게 뭐예요? 양치하려고 문 열면 생각나니까. 그래서 여기다 걸어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성숙 체험자의 쉽고 재밌는 아이디어 칭찬합니다. 너도 좀 먹어봐 얘들. 이거 먹으면 잠 잘 오는데 빨리 와. 너도 되게 먹어야 된대. 하루에 먹어 너도. 두 분 다 오늘 숙면 예약인가요? 좋은 건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던 제작진. 그녀가 자주 들락이는 카운터에서 수상한 물건을 포착했다. 아니 이건 먹다 남은 술병? 바로 출동한 제작진. 여기 술 뭐예요? 제가 어젯밤에 마시고 남은 거예요. 마시려고 남겨준 건데 어떻게 찾아봐요. 피곤해서 먹어요. 그냥은 뭐 잠이 안 오고 여기 하고 또 요 손가락하고 하지정맥이 엄청 밤에 자려고 하면 쑤시고 아파요. 많이 심해 통증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병씩 먹고 자요. 그러면 두 시간은 잘 잡니다. 4일 동안은 안 마실게요 제가. 진짜요? 네, 약속할게요.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과도 약속? 좁은 주방과 홀을 떠날 새 없는 체험자. 출근 7시간 만에 바깥 구경. 콧바람이라도 좀 쐬려는 모양인데. 아니 시원한 가게 놔두고 왜 날도 더운데 밖에서 그러세요? 아 이건 한참을 둘러보다 자리를 잡는다. 옷도 잘 들고 해바라기 운동하고 있어요. 해바라기는 햇볕을 보고 피잖아. 그래서 햇볕 일광욕 좀 쓰려고 해바라기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주방에만 갇혀 있느라 햇볕과 먼 그녀.
이렇게라도 햇볕을 쬐야 잠이 잘 온단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식습관 좀 조금 바꿔가지고 술 좀 절제하면서 수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제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체험 1일차. 꿈 때문에 잠들기가 괴롭다는 인순노 체험자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놓은 지 한참이 지나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리기만 하는 그녀. 이제야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던 그때? 분명 잠이 든 것 같은데 계속 소리내어 웃는다. 그러다 뭔가에 놀란 듯 벌떡 일어나는데 정말 잠을 자긴 한 건지 의문투성이다. 그 꿈을 꾸면 실제처럼 막 웃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 까닥까닥거려가지고 막 웃으면은 뭐 아들이 와서 어떤 땐 깨우고 뭔 일이냐 남편이 깨울 때도 있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변명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잠 안 오는 이유가 잠 못 자면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수면을 렘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렘수면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몸이 마비가 되고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렘수면이 분열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꿈대로 웃기도 하고 꿈대로 화도 내요. 꿈 내용대로. 그러니까 렘수면에 무조건 장애가 있는 분이고요.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있는 렘수면. 렘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꿈에서 한 행동을 실제로 따라하는 이상행동을 한다. 며칠 후 다시 찾았는데 혹시 그녀의 잠에 변화가 있었을까? 브라질 너트가요 정말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번에 확실하게 효능을 봤어요. 그래요? 네. 저 이거 일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체험 전 쓴 거하고 PD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연히 틀리죠. 자다 깨는 일이 잦았던 체험 전과 달리 이젠 중간에 깨지 않고 개운하게 일어난다는 인순노 체험자. 들뜬 그녀 보여줄 게 있다는데? 요즘에 여름이라서 더웁잖아요. 그래서 열무 비빔국수를 얼음 넣고 시원하게 비벼가지고 그 브라질 너트를 갈아가지고 좀 위에다 얼려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시험 기간 동안 브라질 너트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려 노력했다는 그녀. 브라질 너트에는 항산화에 좋은 셀레늄과 불면에 좋은 트립토판이 가득한데 불면도 적고 더위도 물리치는 브라질 너트 요리 완성! 응용력 만점! 과연 맛도줄까? 진짜 맛있어요. 여름에 이 비빔국수 여러 번 해먹었는데 이 넣으니까 확실히 더 맛이 고소한 맛이 나면서 이게 기름기가 약간 있나 봐요. 더 맛있는데요. 그래서 맛도 건강도 최고. 이제 꿀잠을 위한 준비는 끝인가 했더니 그럼 그렇지 주치의 처방인 족욕삼매경인 그녀. 근데 족욕통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이거 좋아요. 빨래도 싸고 걸레도 빨고 족욕도 하고 다양하니 좋은데요. 맞겠어? 체험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 하나는 체험 계속 유지해서 내 컨디션 조절과 이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할 거예요. 숙면이 간절한 10일의 체험단 일주일간의 체험 종료. 다시 찾은 체험단 일주일간의 체험 얘기로 시끌벅적한데 체험하는 동안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족욕은 날씨가 더워서 하려고 해도 귀찮기도 하고 게을르기도 하고 못했는데 브라질 너트는 그냥 새알 먹기만 하면 되니까 먹는 거는 그냥 쉬웠어요. 효과도 좋고.
체험 전후 비결을 위한 2차 검사 실시. 2차 검사 결과 체험단 모두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게 확인됐는데 그중에서도 11점이 감소한 이성숙 체험자가 1등. 주신 과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술도 3일은 안 마셨고 그 덕분에 한 3일은 잠을 조금은 편하게 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었고요. 그리고 브라질 너트 맛있게 잘 먹은 덕분에 수면이 더 부드럽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다 같이 수면 장애를 해결하라! 여러분도 수면 장애 함께 이겨보세요. 자, 닥터 지바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둥근애가 떴습니다. 누군가에겐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아침. 하지만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시간인데. 아침에 한번 처음 들어보고. 아침에 먹었어요. 옆으로 있는 사람은 더 무섭지. 가수 김성수 직접 혈압 측정이 나셨는데 24시간이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아침 혈압의 비밀이 다음 주 닥터 주바고에서 공개됩니다.